계속 영상과 컴퓨터과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 숨어있는 보물 같은 과들 가족 같은 거 너무 귀여울 건데 10점 하나 둘 셋 반가워 다들 자기소개 부탁해 나는 반말이지 3학년 영상연출과 반지원이라고 해 나는 3학년 영상연출과 이채연이요 나는 3학년 컴퓨터게임 제작과 김입지라고 해 나는 2학년 컴퓨터게임 제작과 박건우라고 해 오늘 말하고 싶은 주제가 특별히 있는 사람 있어? 나 어떤 거?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 숨어있는 약간 보물 같은 과들 인정 인정 우리가 그렇잖아 아, 솔직히 이게 학교 이름이 한국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니까 컴계과가 있는 걸 잘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고 영상과가 있는지 아는 사람도 거의 없고 그래서 좀 다들 알았으면 하는 마음 애니고! 특별한 학교인 것 같은데 어떤 학교야? 남들이 못 가는 학교 쉽게 못 가는 학교 학교 이름만 들으면 자칫 학생을 오해할 수도 있는 학교 어떻게? 그러니까 과가 4개가 있잖아 만찬과 애니과 영상과 컴계과 이렇게 컴계과랑 영상과는 약간 애니메이션 학교 다녀요 그림 잘 그려요? 약간 이런 소리 맞아 맞아 진짜 그러니까 설명을 해드려야지 약간 아시고 아 그렇구나 맞아 영상과도 있어 약간 맞아, 괜히 맞아. 그런 말 들으면 약간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면서도 막 심적으로 진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슬프다 집 가면 혼자 울고 아니 그러진 않지 집 가면서 울어? 집 가면서 울어? 아 내가 좀 많이 이게 여려 여려 마음만 여려 약간 과가 가족 같은 분위기 가족 패밀리 그래서 우리는 공동작업을 많이 하잖아 졸작도 같이 찍고 영화도 같이 찍고 이러니까 그렇지. 그냥 가족이야 그치? 아무래도 애니고 특징이 이게 전공별로 반이 나뉘다 보니까 3년 같은 반 애들 이렇게 쭉 가는데 좋지 근데 가족끼리다 사이가 좋은 거 아니야? 오해 같은 게 조금 있는데 한번 해명해보자 너희는 오타쿠 같은 게 아니고 그림도 잘 그린 건 아니라는 거지? 오타쿠인 사람들이 있긴 한데 다 오타쿠는 아니다 아닌가? 그치 뭔가 다 취향이 다르긴 하지만 애니메이션 보긴 하는데 애니를 많이 보는 그런 부류가 아니라 약간 우리는 영상을 전문적으로 좀 더 다루고자 하는 그런 과다 나도 이런 거 말해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있지 아티스트라고 우리는 게임 프로그래머하고 기획자가 훨씬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약간 덕후, 약간 오타쿠 그런 느낌을 받으면 좀 그렇지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라고 해서 다 애니메이션 보는 건 아니잖아 맞아 그저 이제 일부의 그 일부 이제 심한 오타쿠들이 많은 뭐라 해야 되지? 심한 오타쿠? 재해석을 하자면 일부의 이제 그럴 오해를 가질 소재로 그런 소리를 듣는 거지? 각과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주고 자랑 한 번씩 우리 과는 이래서 좋다 자 우리 과는 되게 학년마다 다양한 영상 쪽을 관련해서 이제 다양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고 영화, 뭐, 다큐멘터리, 뭐, 방송 제작 그리고 또 뮤비 촬영 등 이제 수많은 이제 약간 컴퓨터 게임뿐만 아니라 모바일 게임도 엄청 많이 만들고 그 외에 생활 앱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로 컴퓨터 게임 만드는데 다양한 직군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기획 프로그래밍, 그래픽 뭐 때로는 서버 프로그래밍도 필요하고 막 그러니까 현장 체험학습 같은 거 가잖아 그러면 진짜 실제 약간 게임 업계들 가고 되게 현업에 계시는 분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재작년에는 넷마블에 갔다 왔었고 작년에는 넥슨 올해는 한컴에 갔다 왔어 아 진짜 클래스 우리도 갔다 왔잖아 우리 전주국제영화제랑 부산국제영화제 가서 뭐 했니? 영화 봤지? 영화 보고 이제 영화 보고 이제 막 돌아다니고 감탄하고 아 한국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우리는 매년 부산으로 지스타를 매년 가서 있어 학교를 다니고 남는 게 있다는 게 정말 너무 가치가 큰 것 같아 우리 작품 초당사 저는 영상과 너무 부러운 게 3학년들 이렇게 다 같이 모두가 이렇게 졸작 이렇게 하나 만드는 거 와 그거 진짜 너무 부러워서 배가 아파
우리과 나랑 좀 해봐. 우리과 장비가 그렇게 많아. 진짜, 진짜 많아. 필요한 약간 이런 주류 장비들. 맞아. 진짜 되게 최신 장비거든. 맞아. 통일과는 일단은 우리는 게임 많이 빌려주는 것 같아. VR 기기도 빌려주고 플스4도 빌려주고 게임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나. 강가생이 들으시면 아 좋아 좋아 이래서 좋아. 좋아. 너무 좋아. 과에서는 보통 어떤 걸 배워? 1학년 때는 영화의 이해라는 책을 그래서 영화에 대한 전반적인 영화 사랑 뭐 이런 걸 배우고 1학년 친구들의 이제 초단편도 있고 2학년 친구들의 다큐멘터리도 있고 그래도 3학년 친구들의 또 개인 작품인 뮤직비디오나 또 다른 개인적인 작품들이 있으니까 모두 잘 관심 가주길 부탁한다고.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난 1학년 때는 아 근데 우리가 매년 배우는 게 달라져서 일단 이해되셨나요? 아니, 되게 넉넉히 왔어. 되게 하는 일이 되게 많아가지고. 아, 아니야. 우리 문과거든 우리는. 마지막 질문이야. 학교에게 바라는 점. 저희가 이름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를 바꿔주세요. 진짜 베스트. 한국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말고 콘텐츠 미디어 제작과. 콘텐츠. 콘텐츠 제작과. 아, 그거 제작과가 아니라 고등학교. 그런 식으로 약간 융합되어 있는 이름을 만들었으면. 되게 딱 이름만 들어도 되게 여긴 진짜 다양한 걸 전문적으로 할 것 같은데 맞아. 약간 이런 느낌 보고 이제 솔깃하면서 오는 친구들이 많을 거 아니야. 지원도 맞아. 많이 하고 이제. 슬슬 마무리해보자. 얘들아 앞으로 남은 애니고 생활 즐겁게 보내고 3학년 선배분들은 3학년 선배분들은 꼭 자신의 목표를 이루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가세요. 빠끈! 그러면 영상과로 삼행시! 영! 영원히 사랑하는 18기 영상연출과 친구들아! 친구들아! 3! 상당히 사랑하는 영상연출과 친구들아! 친구들아! 과! 과자 먹자! 과자 먹자! 우리도 질 수 없지. 우리도 컴퓨터과로 삼행시 가자. 컴! 컴퓨터 게임 제작과 학생들 개! 게임을 제작하다가 날아가면 어떻게 되죠? 과! 과분싸! 안녕! 하나 둘 셋! 어떤 걸 마주할 때? 영화 분석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이제 소설 같은 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쓰고 이제 분석한 걸 토대로 여러 가지 방면 시나리오나 산문 형식으로 쓰는 분석을 해서 약간 창의성을 많이 보는 것 같아. 창의성? 그 숨쉬고 나는 아닌가? 맞아 그치. 우리 과는 일단 간단한 시연어 평가 보고 뭐 게임 기획서 내 주제가 딱! 주제가 팍 나오면은 거기 가서 어떻게 무슨 게임을 만들 거고 유사 게임이 뭐고 그런 식으로. 중학교 때 공부 잘했어? 중학교 때는 다들 그렇게 하지 않았나? 취업? 진학? 어느 쪽으로 많이 가는 편이야? 우린 거의 90%가 진학인 것 같아요. 취업을 하면 보통 어디로 가? 그렇구나. 준비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극히 일부라. 아주 극히 일부라서 아무래도 우리 과는 다른 과에 비하면 취업률이 제일 높은 과지. 게임 회사 취직하시는 선배들도 계셨고 진짜 그렇구나. 아니면 개발로도 많이 가시고 기획으로도 가셨고 5대5? 6대4? 그러니까 기수마다 다르긴 한데 취업한다고 해서 오늘 촬영하고 되게 수업도 빠지고 정말 이렇게 좋은 에어컨 밑에서 촬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시간 같아요. 애니고에 와서 이런 좋은 콘텐츠도 같이 촬영하게 되고 저도 나중에 좋은 사람이 돼서 이런 콘텐츠를 만들겠습니다. 정말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